안녕하세요. 네, 이 시간에는 구노의 세레나데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주 키는 F키가 되겠고요. 네, 중간에 셋째 줄에서 C키로 갔다가 다시 다섯 번째 줄에 F키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F하고 C 두 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할 때는 여기에 트레몰로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바이브레이션으로 해주시고, 물론 요 점선이 있는 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, 여기도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시 베이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분사음 할때 이제 베이스 호흡이 위에 그주 멜로디가 길거든요.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호흡을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끊게 돼요. 근데 중간에 끊을 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호흡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특이하게 8분의 6박자인데 짠, 비, 짠, 짠, 비, 짠, 짠, 비, 짠. 짠은 베이스고 B는 이제 싱글 음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6박자, 8분의 6박자가 짠, 비, 짠, 짠, 비, 짠 이게 됩니다. 보통은 비, 짠, 짠, 비, 짠, 짠 이게 제일 많았죠. 아니면 짠짠짠짠짠짠 다느튼가 제일 많은 것은 비짠짠비짠짠 이건데 여기는 짠비짠짠비짠 이게 좀 특이해요. 이게 베이스 그 기호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일 부분들이 자리 찾는데 조금 이제 잘못 찾으면 딴소리가 나니까 그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? 우선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.
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불면서 여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? 네, 여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. 여기가 놓쳤고,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요 아래, 요 아래 옥타브가 넘는 그이 분산함이 있죠. 그래서 여기를 옥타브로 아래음을 조금 바꿔서 불었습니다. 이제 호흡을 준비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. 이제 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. 여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호흡을 잘 준비하여야만 그 분산함을 끌고 갈 수가 있죠. 우리의 멜로디를 중단 없이 쭉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. 33마디부터 다시 한번 좀 해보면요. 전부 내쉬는 쉼이죠. 우의 멜로디 물론이고,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호흡이 모자르게 되는데 그 중간에 끊을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고개를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그 무태 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천천히.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는 조금 조금씩 템포를 좀 당겨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, 중간에 이제 이 리타르단도 같은 데가 있죠. 여기 좀 이제 그 곡의 흐름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약간 늦어진 표현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자면. 이렇게 되죠. 거의 리타르단도를 잘 살려주시고요. 또 제일 밑에도 리타르단도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다디다디다다 잔, 잔, 잔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 대강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